자, 차례로 쳐봅시다. 아이고. 파도 타이러. 잡아요. 와이라노. 자, 큰놈 옵니다. 갑니다. 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와, 잡아봅시다. 올라옵니다. 크다. 월척이다, 월척. 걸었다. 와, 고기 크다. 와, 크다. 거의 큰 고기야. 제대로 잡았다. 와, 이 시기에 이렇게 굵은 거 보기 힘든데. 와, 잘 잡으시네. 좋다. 어제는 요즘 나오는 거지. 어제는 네. 한 60, 55. 오, 어제는 50. 그렇습니다. 요즘 스모가 되게 귀합니다. 좀에 큰 걸로 올라옵니다. 드디어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 못 볼 거. 수했습니다. 아, 아이고, 어렵다. 됐다. 왔구나.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도 여기. 걸었다. 멀었습니다.
큽니다. 어이구, 큽니다, 큽니다. 잘 잡으시네요. 귀한 숭어입니다, 귀한 숭어. 완전 귀한 숭어입니다. 아이고, 숭어 얼굴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소리 봐라.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숭어입니다 이거. 정진 숭어 개합니다. 네. 어수 개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오. 아. 왔다. 아. 왔구나. 거기 이쁘다. 이쁘다. 오, 많다. 옵니다.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걸었어요. 거기 돌았어. 빨리 쳐야 되잖아. 아. 와, 크다, 크다. 오, 대빵 크다. 대빵 크다, 대빵 크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에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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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거기 참 큽니다. 예.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 던졌습니다. 양쪽에서 막 옵니다. 떨어졌어요. 네. 치고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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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리고 가. 큽니다. 얘는 방생용이랍니다. 얘는 방생용이에요. 어, 아, 아까워라, 아까워라. 바늘이 영 글라와 자꾸 빠지노. 와, 아, 멋있다,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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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대박, 대박. 우, 대박이다, 대박. 아, 잘, 진짜 잘 잡으시네요. 아, 예, 네, 축하합니다. 영상 제목, 정진 지킴이, 정진의 지킴이, 거기 다 잡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아, 진짜 잘 잡으시네. 네. 잠깐만요. 예!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남 고기 잡은 것 같고 이리 조심도 안 끝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의 조가입니다. 조가. 아, 진짜다. 예.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하라. 뭔데 안 되었나? 너 봤지만 되지. 아유. 저가. 오늘도. 여기 한방택이다. 오늘도 허식이 아저씨가 집에 가져간답니다. 아. 네. 오늘의 저가. 정진 깡파지. 이제 숨어 손질을 합니다. 비늘 치고 비늘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고 이제 치고 이제 물러는 물에다가 내장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어내면 씻어내고 내가 들어온 물에 깨끗하게 내장을 들어내면 씻고 물을 끄고 자 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쭉 가르고 이 뒤집어서 배 쪽도 배는 약간 이렇게 돌려서 들어서
너 좀 이따 갔지. 그냥 끊어주고. 다 끊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고 쭉 당겨주면 됩니다. 그냥 쭉쭉 쳐나가면서. 여기 바로 이렇게 손으로 당겨도 되고. 한 포 나왔습니다. 한 뒤집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쭉. 바로 이렇게 쭉쭉 나가버려도 됩니다. 가시는. 아까는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쭉쭉 그냥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포 두 쪽 나왔습니다. 당겨주고. 자, 이거는 이제 갈비살 드러내는 거. 갈비뼈. 살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갈비뼈죠. 뼈를 드러내고, 네, 포를 한번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점 나왔고, 이것도. 자, 한 점씩 썰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보겠습니다. 자, 회를 한 점씩 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한 점씩. 숭어 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숭어, 여름 숭어. 과연 뭐 맛도 없다고 하는데 맛이 없는지 있는지 먹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회를 이북에 떠났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괜찮습니다. 우선 자 회를 떠서 이거 숭어는 어디에다가? 된장에다가 이렇게 된장에다가 듬뿍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숭어는 초장보다는 된장이 낫습니다. 자 군침이 도는데 우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도 살짝 바르고 숭어는 역시 된장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누가 이런 요즘 숭어 맛없다 했는데. 아. 숭어 맛없다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지금 한번 먹어보세요. 아. 기가 찹니다. 한번 먹어. 연장 발라서. 맛있다. 자, 여러분도 한 젓가락 해보세요. 자, 넣어줄 테니까. 들어갑니다. 입 벌려보세요. 자, 맛있다. 자, 맛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요즘 숭어. 내가 확신합니다. 이거는 한 점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 자, 숭어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거. 자, 맛있습니다. 숭어는 맛있는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